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토요경마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 어떠셨습니까? 우리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짭짤하게 지갑이 좀 통통하게 해갖고 오셨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좀 아쉽지만 오늘 좀잘 됐어요. 잘 됐는데, 오늘 같은 날좀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못하신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12개 경주였죠. 12개 경주 중에 총 6개 경주, 50% 적중이 나왔는데, 뭐, 1경주부터 승부 한번 들어가자. 근데 배당이 너무 빠졌어요. 두 배짜리. 아무튼 뭐,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었고, 그 다음에 4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때리고 받치기. 야, 이거 받치기로 들어와갖고, 본전으로 말았고요. 자,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도 한구라 또 때려냈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에서는 받치기로 들어와서 별볼 일이 없었는데, 자,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에서는 22.2배짜리 딱세 방으로 전달을 해드렸죠. 복승식 15배, 쌍승식 22배. 완전 뭐 거의 배당판 안화짜리 백판성 광아의 말이라는 마피를 한방 붙여 먹었습니다. 3번마 필연 대가리에 하나 붙여 먹자 그랬는데, 안화짜리 8번마 광아의 말리 22.2배.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에서 한탕 때려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경주였지만 또 상한가를 한방 때려 나왔습니다. 혼전 접전이었죠. 9번마 함백 챔프, 8번마 함백 왕초, 7번마 세종도시, 7번, 8번, 9번. 거기 안쪽에 1번마 장우성이의 탐나신비까지 1789가 정신없이 팔렸습니다. 조철의 대가리, 달라박스 12번마 티로스였죠. 티로스. 티로스를 인기 5위인가 6위인가 그랬습니다. 자, 요 놈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9번만 한백 챔프, 12번, 9번, 9번, 12번. 시원하게 한방 때려냈죠. 9번만 한백 챔프가 꺾어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딱 받쳐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12번만 티로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인기 1위. 9번마 함백 챔프 놓은 게 아니고. 자, 12번마 티로스의 9번마 함백 챔프. 복승식은 8.1배가 나왔습니다. 8.1배. 쌍승식은 뭐한 15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완짱으로 시원하게 갖다 또 발라먹었고. 자, 이게 또 오늘 상한가 또한방 터졌죠. 그 다음 A급 승부 10경주 바로 연타에서, 제가 오늘 10경주 11경주가 후반부 두개 승부인데, 자, 9경주 상한가 한방 때려 먹은 거 12번 9번 티로스에, 자, 그대로 갖다 10경주 또 한번 A급 승부로 조철이 예고를 했습니다. 자, 1번마 천마재림, 4번마 크람시대, 거기에 7번마 소통세상, 9번마 신촌로, 뭐 2번마 광아의 너울, 이런 마필들이 팔렸죠. 제가 요거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함께 하는 라이브, 프레쉬 라이브에서 2번마 광아의 너울은 제가 꺾고 가는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길이 팔렸습니다. 거의. 자, 2번마 광아의 너울. 바람 신나게 불었고, 박상광이. 자, 사정없이 날리고. 자, 요것도 대가리 팔렸던 7번마 소통시대가 소통세상이 아니고,
조철의 대가리가 뭡니까? 자, 노렸던 4번 막 쾌남시대입니다. 제가 요거 수요일날 라이브에서 어제 그제 쾌남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려놨었죠. 4번 막 쾌남시대를 달러박스에 대가리 놓고 7번 막 소통세상이 아니고 인기 1위짜리 한방 붙여서 완짱으로 때린 게 바로 1번 마, 천마 재림이었습니다. 선행가는 놈.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번, 4번, 1번, 4번. 깔끔하게 한 방으로 또 갔다 A급 승부 꽂았죠. 예, 거기에 9번 마 신촌로의 3복승까지. 뭐, 3쌍 대가리가 뒤집혔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자, 1번, 4번, 4번, 1번. 복승식 8.2배짜리입니다. 또 한 번. 9경주에 이어서 10경주에도 또 시원하게 완장으로 갔다 시원하게 장악 한방 때려냈습니다. 그 3복승단 14배인가 나왔고요. 자, 9경주, 10경주를 그렇게 때려먹고 자, 그 다음 멋진 것도 하나 나왔죠. 오사마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1경주. 오늘 메인 승부 3개 다 잡았죠. 조철이. 세 개 다 잡았습니다. 자, 요거 11경주 메인은 오리지널 단근역, 오리지널 단통으로 갔다 메인 승부 한방 세련했습니다. 예측권 20장. 예, 7번마 초시대가 대가리로 팔리면서 1번 인류어천, 2번 군자참낙,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태왕별까지 뭐 2.9배, 3.0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네 구멍인가 뚫렸어요. 조철이 삼복 삼쌍도 이건 필요 없다. 딴 놈이 들어오면 괜히 막건만 흩어지니까, 단통으로 갖다 때리자. 1번 인류어천이 대길이 같습니다. 아마 2.8배인가 몇 배 같은 것 같은데. 뭐 이거저거 볼 것 싹 다 꺾고 바로 3번마 으뜸공신이었죠. 으뜸공신. 7번마 초시대의 3번마 으뜸공신. 7번 3번 3복 3쌍 받치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당근역으로 갔다 쑤시자. 예측권 20장. 3번 7번 7번 3번 단통. 복승식이 3.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3.6배. 3.6배, 아무리 3.6배래도 전배당도 아니고 두배당도 아니고 3.6배짜리 오리지널 당구녀, 그것도 예고드린 메인 승부에서 단통으로 때릴 때는 파괴력이 있죠. 조철의 두놈 땡땡 시원하게 또 갔다 한구라 갖다 쑤셔 넣습니다. 예측권 입장 멋있게.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 아, 오늘 50%가 아니라 50%가 넘었네요. 12경주도 2번, 6번, 뭐 두 배 남짓한 배당, 당근역으로 또 요것도 쑤셔넣었죠. 요거 뒤에 거는 배당이 별로 없어서 제가 체크도 안 했네요. 체크도. 12경주 2번, 6번, 6번, 2번 당근역까지. 오늘 총 7개 경주 적중 싹 쓸어갖고 다 모았습니다. 네, 적중 내역도 좋았죠.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경마 이제 마무리하고 토요경마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토요경마는요, 여러분들께 좀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핸디캡이 없어가지고 사전 출마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출마 등록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이 현장에서 비중이 좀 커지게 생겼습니다. 현장 예상이. 물론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사전 예상이 원래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주말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내겠지만은. 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현장 예상에 그 촉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그런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금요경마 필이 쫙 올라와 있으니까 토요경마도 연타로 때려 먹을 거고요. 오늘은 평소에도 뭐 그렇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경주의 맥만 짚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테니까 현장 예상을 특히 금주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월 5일 토요경마 과천 9개, 부산 6개죠. 자, 과천, 부산 승부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천은 2경주부터 들어가세요. 2, 4, 5, 7. 2, 4, 5, 7. 그다음에 부산 경마가 1경주, 3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7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 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아직도 이 계좌번호 모르시는 분들, 계좌번호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요 밑에 하단에도 항상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데 또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다 적어 놨는데, 요 바로 밑에 초록색, 연두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에 CG로 한번더 띄워 드릴게요. 신한은행 계좌고요. 하루 2만, 이틀 4만, 3일 신청할 때 5만 원이고요. 계좌번호는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신한은행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좌가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신한이고, 하나는 새마을이고, 새마을이 편하신 분들은 또 새마을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12월 5일 토요경마. 1경주 승부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시네마필들 접전이 예상이 되는 2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2경주의 승부의 맥은 직전 경기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받고 갖다 꽂아버린 11번 맛 동해번쩍입니다. 우리 월요일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조교 전문위원, 최용찬 위원이 아마 요거 추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훈련 상당히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는 이동국입니다, 이동국. 이동국이의 인기 1위를 믿고 돈질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이런 애들 대가리 놓고 가는 거는 차라리 얘가 경마 안 하고 쉬고 해야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바지 중에 바지. 이거는 뭐, 인신 비하가 아닙니다. 못하는 걸 못하는 거라 그럽니다. 못하는 걸 못하는 거라 그러지, 얘가 뭐 인간성이 어쩌고 뭐 이런 인간 비하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아, 못하는 걸 못한다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자, 이동국이가 기승을 한 11번 마 동해번쩍. 선행받고 가겠지만 외곽으로 밀린, 거기다가 바지기수 이동국이 같은 11번 마 동해번쩍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요 접전 가운데 능력상 대가리, 직전에 좀 꼬였던 놈. 힌트를 좀 드리면 마필이 좀 조막댕이 많아지만 상당히 근성이 있고 직전에 전개가 좀 꼬였던 놈이 있습니다.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11번마 동해번쩍이 들어오면 좀덜 먹어야죠. 덜 먹어야죠. 뒤로 돌려서 이건 뭐 바치기나 갈 예정입니다. 바치기나 갈 예정이고, 안아짜리에다가 안아에 안아를 붙여가지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에
또한 마리 아나짜리를 붙여가지고, 자, 일단 완창으로 갖다 지지면서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번 꽂고 시작을 할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식경주, 여러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부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본 두 번째 승부처는요, 총 14마리 출주인데, 3세마가 딱두 마리입니다. 3세마가 두 마리. 나머지는 전부 2세마 필이고 3세마 두 마리. 장철이 4번마 알찬누리하고 박상우 12번마 로얄 천지하고 두 마리만 3살짜리고 나머지는 얼 2살짜리 얼라들인데요. 자, 이것도 인기마 혼전 접전입니다. 오늘 조철의 승부처가 부산, 과천 7개 승부처 중에서 총 6개가 달랍박스입니다. 그만큼 배당이 좀 터지는 그런 하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빨갱이 배당에 오늘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들어오는 빨갱이에 죽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나머지는 다 빨갱이가 깨지는 경주만 드글드글한데, 빨갱이 한번 들어왔다고 억울해하지 말자는 얘기죠. 저번 4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주는 그 사전 인기도를 제가 안 갖고 오늘 제주 경마도 그랬다 그랬죠.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배당은 없었고 총 매출액이 적더라도 뭐 이상한 배당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2억이면 2억에 맞춰서, 다 이렇게 평균 배당이 그런 대로, 정상 배당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배당이 좀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 정상 배당으로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당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철이 알아서 다 신경 쓰고 체크하고 합니다. 대원 4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 인기마 혼전 접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부 이게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하는 그런 조판입니다. 1번만 모스트 스피드 직전 경주 선행받고 꽂았고, 직전에 또 선입전계 좋게 날라들어왔던 장초현의 4번만 알찬누리, 문세영에서 바구르니로 바꿔놓은 7번만 마하지존, 취임으로 때리고 올라올 8번마 수아라바비, 9번마 스포트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문세영으로 바꾸는 14번마 KN매직, 훈련 잘 해놨습니다, 이 마필들. 자, 이런 마필들 중에서 버릴 놈이 무조건 버릴 놈이 두 마리가 일단 있고, 조철이 볼 때는 요놈이 쌈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인데, 이거 현장에서 무조건 안 팔리고 덜 팔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뒤에 10배짜리 완장으로 한번 때리자 그랬죠.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 10배에서 20배 한 방짜리.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딱 제가 볼때한 10배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 자, 4경주. 시원하게 한구라 갖다 꽂아 먹을 테니까. 자, 넘버 4, 4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5경주, 7경주가 과천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자, 먼저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별정 B형. 자, 5경주 오늘 우리 예측권 20장 들어가는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 자, 이거 한배 타고 또한방 갖다 셸이 들어가야죠. 이번 5경주도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근소하나마 아마
경기 경험도 있고, 걸음이 늘고 있고, 이제 5군 적응 다 끝난 5조. 지난주 뭐 최범현이가 완전히 날라다녔죠. 최범현이가 기승을 한 7번마. 운외 창전, 운외 창천. 이마필이 추입으로 때리고 들어올 그럴 구미로 보이기 때문에 얼핏 한눈에 딱 보기에는 요거 7번마 운해창천이 대가리로 아마 현장에서 근소하게 갈것 같은데 강하게 팔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대가리로 팔리긴 해도. 그래서 평균 배당이 이거는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사이는 갈것 같아요. 대길이가. 그래서 충분히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릴 배당에 베팅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 5경주 오늘 달라박스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갔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아쉬웠던 놈한 놈이 있는데요. 요번 경주 대비해서 직전보다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서 갈아넣는 모습을 조철이 한두 번, 세 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놈을 노리는 겁니다. 물론 7번마 운해 창천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지만 이 조철이 뭐 조교 전문 예상가는 아니지만 조교 동영상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본다 그랬죠. 직전 경주 대비해서 이거는 훈련시 모습이 완전히 방방 날라다니더라. 자, 그놈 그냥 왔다. 제가 그냥 딱 찍어놓은 주중에 월요일날 보고 요건 찍어놓은 놈입니다. 노려야죠. 그런 거 노리려고 조철이 공부하는 건데. 오늘 금요일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풀어드렸던 수요일날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부했던 거 불안한 입기만 다 꺾어졌죠. 대끼리 팔리고 꺾어지고. 그잖아요. 그러려고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 그게 바로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닙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훈련시 확연하게 바뀐 자 그놈이 대가리 왔다. 7번마 운해창천을 비롯해서 딱두 마리 정도만 더 노리면서 자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갔다. 예측권 20장 자 무조건 한배 타고 5경주 벤츠한테 무조건 날라갑니다. 우리 2경주, 4경주 먹은 거 같고, 이거는 뭐 예측권 아마 20장까지 안 올라가도 충분히 메인 승부 상한간탕 때려낼 것 같으니까. 자, 5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응원도 좀해 주시고요.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5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400, 별점 B형 경주고요. 이번 경주 역시도 달라박스입니다. 4개가 모두 달라박스인데, 그만큼 오늘 과천 경마, 평균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되고, 맞춤은 돈 내는 겁니다, 맞춤은. 자, 이번 경주도 확실한 대가리가 없습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도 몰라요. 직전 경주 기수 궁합을 잘 맞췄던 감량이 점에 임다빈 기수 3번마 에이스찬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조식발이 오른 4번마 아미고라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지금. 빅토아르의 아미고라로 거기에 우에다 기수로 기승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장철이가 또좀 못마땅했나 보죠. 강한민 마방에서 자 직전 경주 걸음 가능성 분명히 보여줬던 6번마 켄터키 망치도 있고요.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 놈입니다. 11번마 굿센스 7월 18일, 8월 23일, 직전, 두 번의 경주 모습을 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이 여기가 취입 타임만 잘 잡으면
까고 날라 들어올 수 있겠고, 이 마필은 선행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갈고 나가면서 선행을 까고 나가는 그런 그림도 보이고, 예, 직전에 아쉬운 추입으로, 늦추입으로 삼차겠던 마필이죠. 자, 김용근이의 14번 마 장산 스마일이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팍! 어떤 놈이냐 이거죠.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고 놈들 중에 하나인데 딱한놈 조철의 눈깔에 얘가 대가리다 분명히 걸려 있는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놈 대가리 저놈 대가리 배당판이 막 미꾸사꾸로 뜰릴 겁니다. 분명히 오늘은 배당판이요 진짜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충마 하나 딱 놓고 쪼르륵 가는, 이런 배당판보다, 뭐, 여기 빵꾸, 저기 빵꾸, 막, 삐꾸사꾸로 빵꾸 나는, 그런 배당판이 많을 겁니다. 아, 그래서, 배팅 액수도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쪽 한쪽에서, 배팅이 쑥 들어가면은, 느닷없이 이쪽이 빵꾸가 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겁니다. 오늘 제주교차도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제자리가 좀 찾더라도 갑자기 배당이 훅 하고 떨어지고 훅 하고 올라가고 이런 거, 평소보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도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딱한놈 걸렸다. 조철이 눈깔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철하고, 딱한놈 걸린 놈. 그냥 장안감방 때리러 갑니다. 제가 제주 경마 같은 거는 미리 핸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금주 과천 부산은 핸디가 등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전부 별정으로 경주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과천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네, 오늘 제주 행운의 럭키 세븐에서도 배당 잡았죠. 22.7배짜리 메인 승부로. 자, 이번 과천 7경주도 느낌 좋다. 아, 벤츠 한대 날라갑니다. 1,000만 원. 딱한놈 걸린 놈. 자, 고놈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때려 먹으러 갑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로 넘어갑니다. 부산 1, 3, 5, 1, 3, 5. 세개 경주인데 먼저 1경주입니다. 역시 달라박스입니다. 자, 국산 6군의 12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과천이고 부산이고 이 편성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혼전 경주가 많은데. 이번 경주도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선행마가 드글드글한 그런 경주 편성인데, 직전 데뷔전에서 출발 시 부딪히면서 전개가 꼬였던 박제희 기수, 직전 경주에는 잘 타고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토마스 마방에서 이번에는 그래서 유연명 기수를 태워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박제희 기수가 못한 게 없다. 박제희 기수가 못한 게 없다. 거꾸로 이런 마필들은 유연명의 스타일로 밀고 서두르고 나가서 경주 망치는 수도 생긴다. 그래서 자, 이번 부산 1경주 승부처에는요. 근사하면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2번 마 미드나이트 퀸. 얘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봅니다. 얘를 부러지는 그림까지 보면서, 아, 얘가 부러지는 그림이 아니고, 부러질 수 있는 그림까지 보면서, 말을 제가 확실히 해야죠. 만약에 이놈에다 주력으로 한방 때리면, 이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으로 먹는 거고, 얘하고 한방 쉘이 바르면, 주력 한 방으로 먹는 거고,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고 때리는 능력상 대가리. 조철이 노림수를 갖고 있는 아나짜리. 그 말은 바로 2번 마 미드나잇 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2번 마 미드나잇 퀸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받아먹는
자, 그런 달라박스 승부. 자, 부산 1경주. 자, 선행마가 많다 그랬습니다. 고개 경주의 변수인데, 조철이 노리는 놈. 자, 따라가는 놈 하나. 따라가도 되는 놈 하나.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달라박스. 역상승식까지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 아마 배당이 이것도 상당히 짭짤할 듯 합니다. 부산 1경주도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자, 부산 1경주 통통한 배당으로 찾아뵐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이 3경주 5경주입니다.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3경주. 네, 국산 5군의 1200 별점 B형. 오늘 승부처 중에 처음으로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김태현의 10번마 투투 와일드 싱. 이게 모준호 기수가 잘 탄했던 그런 마필인데, 2조 강영권인에서 김태현이를 태워놨습니다. 뭐 김태현이도 열심히 타긴 하는데 모준호하고는 벌써 급수가 다르더라고요. 같이 신인 기수지만은 모준호 기수는 이 기본이 딱 돼 있는 그런 그림으로 벌써 기승 자세가 대성할 기수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아직 그 김태현 기수는 뭔가 조금 더 연마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기수인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앞에만 편하게 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행마 8번마 포리마 있죠. 7번마 바람의 꿈 같은 거 느닷없이 까고 나가는 수가 있고, 자, 같은 한 집이라서 비빌 일은 없겠지만 4번마 베스트 해피도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아무튼 10번마 투투 와일드 싱, 제가 볼 때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김태형 기수가 서두르지만 않고 혹시나 선행을 못 받아도 외곽에서 차분하게 말을 믿고 서두르지 않고 2반매 3반매 쫓아가면 직선에서 한 칸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이 정도 의미에서는. 자, 김태현 기수만 좀 걱정이 되지 마필은 능력상 대가리다. 마필을 믿고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 이거야말로 한 20배에서 40배 사이 되는 거. 한 두 놈 정도 조철의 눈깔에 딱 찍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일단, 중배당, 고배당짜리가 한 마리씩 해서 두 마리가 딱 배당짜리가 조철 눈깔에 찍혀 있어서, 아, 요거는 메인 승부를 한번 때려야 되겠다. 아마 현장에서 안 팔릴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 복기로 그 뜨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조철이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고 쫓아다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철이 얘가 제대로 뛰고 전개가 제대로 풀리고 이래본 적이 아직까지 없던 놈입니다. 될 때까지 노립니다, 그런 놈들은. 얘가 뭐 진짜로 경기력을 다 뽑아내서 깨지면 그때 가서는 포기를 하는데, 분명히 되는 말인데 한 두어 번 지금 계속 전개 꼬이고 자리 못 잡고 그렇게 안 풀렸던 마필들, 딱 두 마리가 조철 눈깔에 걸렸기 때문에 그 두 놈을 노리는 찍어먹기 메인 승부다. 자, 부산 3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두 번째 승부처인데,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1200입니다. 10번마 투투 와일드 싱을 놓고 중배당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다. 자,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산 3경주였고요. 아까 목이 또 쉬어가려고 했네. 자, 이게 오늘 부산 마지막 승부처, 부산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400 별점 B형 레이팅 65까지 벤싼데,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벤싼데 시원하게 갖다 때리는 겁니다. 자, 요거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 달러박스 승부로
멋진 놈또 하나 조철이 잡아놨습니다. 부산 오경주 예치권 20장 벤사인데 달라팍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갑니다. 아마 이번 부산 오경주가 대가리가 어떤 놈이 팔릴까요? 4연속 입상에 지금 3연타 때리고 있는 7번마 아라로즈. 진겸이 자가용이고 진겸이 뭡니까? 밥벌이용 효자마필이죠. 안말인데. 야, 이번 경주에 저는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이번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조건 없이 남들은 지금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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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승 때리고 올라왔고 1200, 1600까지 다 때려봤고 뭐가 걱정이냐? 놓고 때리면 되지. 자, 이번 경주에는 최근에 만나서 싸워왔던 그런 마필들보다 센 놈들이 지금 몇 주가 끼어있다. 그런데 일단 시간에 쫓겨서 내는 우리 예상가 전문가 동료들의 오두마보는 전부 7번마 아라로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4연속 입상하고 있는 놈이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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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긋고 있는 놈인데 경마라는 게 절대가 없죠. 그런 마필들이 또 부러지는 게 경마고 그죠? 세상의 똥말들이 대가리 치는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부담 중량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승지수가 교체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요번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오경주 7번마 아라로즈 뭐 컨디션도 좋고 어떤 놈이 선행 가든 선행 보내놓고 뭐 8번마 환희의 반석 9번마 에이커스트림 12번마 국포유 11번 월드톡 6번마 짜잔도 빠르죠. 짜잔이 제일 빠른가요? 2번마 말리부별도 있고 얘가 선행은 못 갑니다. 7번마 아라로즈가 선행은 못 가기 때문에 자 물론 따라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7번마 아라로즈를 대가리 놓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남들이 다 인기 1위 놓는 그런 마필 조건 없이 인기 1위 놓는 적 없습니다. 조철은 조철의 눈에 대가리라 그래야 대가리를 놓는 겁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놈 당연히 그래서 한 마리가 있겠죠.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당연히 7번마 아라로즈는 배팅권에 가져가면서 요 7번마 아라로즈가 잡바위가 되는 순간 나오는 꿀배당, 중배당, 고배당까지 샥 악어 쳐야죠. 그죠? 부산 오경주 달라팍 승부. 7번마 아라로즈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딴 놈을 가지고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때리러 가는 자 오늘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처 오경주였습니다. 무조건 한 대 타고 우리 조철 패밀리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부산 오경주에서 상가 한방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토요일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경마 예상 방송 토요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토요 경마 승부처 공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과천 경마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5, 7 2, 4, 5, 7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5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7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오늘은 1경주 발주 시각이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 그리고 서울 경마부터 시작을 하고 서울 경마 9개 경주 끝나고 부산 경마가 또 시작이 됩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2월 5일 토요 경마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방송 보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자 조철은 준비 좀더 해가지고 내일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